됐어. 비행 바퀴벌레 합치설 뭔 소리요? 지금 서버가 마탱이가 갔나? 열렸다. 와, 금방 위스키 로드 2개. 하, 금한 개 좋아요. 야, 이씨 서버가 빨핑 떴구나 지금. 뭐야? 템이 뭐 계속 나와? 아닌가? 원래 2개였나? 원래 2개였구나. 그냥 템이 많이 나온 거구나. 와, 좀비 한 마리 잡았다면 템을 이만큼 줘? 하, 훌륭하다. 잡읍시다. 사탕 바퀴벌레 붕가붕가설. 합체하고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아이씨, 어릴 마음으로. 아! 그리고 이제 옆에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에프킬러를 이용하여 녹여버렸죠. 바퀴벌레는 태워 죽여야 돼요. 태워 없애야 합니다. 아니면 또 안에 알 때문에 또 번지거든요. 뭐냐? 웨폰 박스다. M16인가? 오, M16이네. 괜찮은데? M16 좋지. 좋아, M16을 얻었다. 만환경 수류탄. 어우, 야, 10들 태우면 다 뜨는데? 라이터와 이제 그 옆에 있던 F킬러로, 이제 지졌는데, 문제는 벽지에 불이 붙어갖고. 쇼타임! 그날 어머니한테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바퀴벌레 잡다가 사람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절대 불장난은 치지 맙시다. 집에 불 나요. 집에 불 나요. 했잖아. 집 벽지에 불 붙었다고. 그래갖고 벽지를 새로 다 갈았어요. 그래서 졸라 맞았습니다. 죽을 정도로 맞았어요. 진짜 그날 죽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 선택을 하라 그러더라고. 자, 지금 저는 실명이 따로 있지만 BM, 편의상 BM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BM아. 벽지를 네 용돈에서 깔까 아니면은 그냥 좀 쳐맞을래? 그래서 저는 쳐맞는다고 했죠. 벽지가 한 80만원인가 들었으니까, 그때 2년 용돈을 깐다 그랬나? 그때, 지금 와서는 이제 장난이지만, 참, 웃겨갖고, 씨, 오! 아, 좋은데? 좋아요, 좋아요. 2년 용돈을 안 준다 그랬나? 그래가 그냥, 쳐맞겠습니다, 어머니! 하고 쳐맞았어요, 용감하게. 뭐, 그런 일도 이제 다 옛날 일이죠. 옛날 일이죠. 자, 갑시다, 잉. 그래갖고 이제 방을 이제 다 하고. 근데 갈아놓으니까 뭐 괜찮더라고요. 갈아놓으니까. 잠만, 왜 이리 템이 잘 뜨지? 템이 왜 이리 잘 떠요? 갑자기, 아이 갑자기 쏠 뻔했잖아, 씨. 와! 쏠 뻔했어, 미친! 반쯤 땡겼다! 와! 쏠 뻔했잖아. 갑시다. 씨. 제 나이는 이제, 지금 몇 년도죠? 100살을 좀 넘긴 것 같은데. 자, 갑시다. 용돈이요. 그때 당시 일주일에, 제가, 1,000원인가? 일주일에? 1,000원인가? 하루에 500원인가 받았을 거예요. 하루에 100원, 200원인가 받았을 거예요. 그때 당시. 그때 욕설 어렸을 테니까요. 그래갖고 이제, 에이씨, 20년인가? 그니까, 어머니 얘기하신 게,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나이 먹으면 이제 용돈이 추가가 되잖아요? 용돈을 이제 더 받게 되잖아요? 그까지 다 포함해갖고 이제, 2년 동안 용돈을 안 준다 그런 거예요. 그럴 건 막아주는 게 낫죠. 그때 당시, 씨, 달고나 못 먹으면 자살하는 게 나았어요. 생각이 그랬습니다. 달고나 그때 안 먹었으면, 그니까 하루에, 뭐 어떻게든 해갖고 일주일에 달고나를 3개를 먹었는데, 그거 안 먹으면 진짜 죽을 뻔했어요. 맛있더라고, 그게. 좀 됐지요. 집이 갑부예요? 그렇군요. 쪽쪽 달고나잼. 그때 달고나가 100원인가 200원밖에 안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럴 겁니다. 유튜브에서 레인 오브 킹즈 보다가 처음으로 생방 보내요. 어서오세요, 알자님. 뭐야, 이거? 잠만, 이건 뭔 소리여? 야, 개소리 좀안 나게 해봐! 뭐, 꼬꼬댁 거리는데? 여기 근처에 닭 있나? 야, 치킨 해먹자. 뭐야? 총안 나나? 좀비 소리 나는데? 여기 확인하네요?
좀비가 전심하시네.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이제 F폭은 좀비가 터지고 브레이킹 포인트는 좀비는 때린다는 그두 차이가 가장 큽니다. 이제 그리고 브레이킹 포인트는 상점이 없고 F폭은 상점이 있고 그 차이예요. 브레이킹 포인트를 제가 안 해봐서 그래핀 포인트도 상점이 있나요? 없죠? 네, F폭은 상점이 있어요. 이게 생존자 지역이라고. 잠시만. 드론! 드론 상반향 발견! 드론 컷! 전자부품 먹으러 가겠습니다. 제이씨, 누가 계속 정찰기를 띄우는 거야? 어딨냐? 아, 여기 있네. 톡! 일렉트로닉스 컴퍼니스! 부품을 가져간다. 좋아요. 부포한테 너무 힘들어요? 그렇군요. 에폭, 부포가 조금 힘들다면은, 이제 부포는 좀비 때문에 힘들다면은, 에폭은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자, 사람한테 제대로 걸리면은, 접어야 돼요, 그냥. 그냥 접는 게 빠릅니다, 그냥. 힘들어, 엄청 힘들어요. 이제, 부포는 부금하고 이제, 사람 때문에, 좀비 때문에 힘들다면은, 에폭은 사람. 무조건 사람. 왜냐. 이건 에폭은 돈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거품 물고 뛰어옵니다, 사람들이. 돈 벌라고. 자본주의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아, 좋아요. 아까 여우에 뭐 있었지 않나? 아, 여기 있네. 으이제! 루크하고, 탄창만, 총만 놔도 탄창만 다 들고 가야겠다. 슬슬 상점 가서 한 팔아야겠는데? 슬슬 상점 가서 한 팔아야겠다. 왼쪽이 저쪽 상점으로 가죠. 여기서 1.1km네? 왜 이래 멀어? 상점 갔다 옵시다. 일단 좀비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니 우리한테. 이동하라! 이동 이동! 갑시다. 이동한다. 저쪽에 상점이 저쪽에 있으니까 1.1km 정도 1km에 저기에 상점이 있으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어느 쪽에 파밍할 데가 천지긴 한데, 더 이상 넣을 데 없어요. 다용도 가방이라도 하나 딱 챙기면 좋겠는데? 여기서 다용도가 나올 리가 있으려나? 다용도, 그니까, 그 제일 큰 가방 스폰율이 극약이 됐더라고요. 진짜 안 나와요, 이제. 장난 아니라 안 나옵니다. 이제 이게 스폰율이, 가방 스폰율은 좀 그제로인데, 제일 큰 가방, 제일 좋은 가방 스폰율은 그냥, 찾으려면 하루 종일 돌아야 돼요. 어제도 제가 이제 좀 몸이 안 좋아갖고 이제 방송을 안 했는데, 그때 이제 약간 했었거든요? 한 3시간 정도 약간 했었는데, 이 F폭을 약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템을 모아놨거든요? 그거 하니까, 한개 나오더라고, 한 개. 한개 나오더라고요? 한개 나오더군요. 갑시다. 와이, 그지 사람 있나? 자, 현대에서 이제, 중세에서 현대시대로 넘어가는 마술. 토스기 발견. 갑자기 뭐냐, 르네상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현대로 넘어갑니다. 그것도 미래시대로. 오케이! 위스키 있다! 한병 할래요? 위스키 한잔 하실래요? 위스키 보니까 좀 있던데. 위스키 3병 있어. 한잔 할래? 프리드를 산 사람은 35%만에 플레이해요. 아, 그래요? 그렇군요. 한잔 하실래요? 자, 한잔해. 같이 한잔 하자고. 독소를 빼주는 위스키. 한잔 한다! 아, 좋은 것. 야, 뭐가 많이 올려주네. 자, 갑시다. 이동 중. 뒤쪽에 동료가 있으니 든든하구만! 클리어! 고고고! 탕? 아니야, 없어. 여긴 원래 문이 없나? 아, 문이 열려있네. 파밍했었나? 아, 여기 아까 파밍했었네요. 자, 일단 템을 주었고. 자, 이동합시다.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기는 이제 1km씩 저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1km 거리에서 이제 총알이 날라오면은, 어디서 날라온 건지 정확히 알 수도 없어요. 그냥 죽는 겁니다. 이제, 달인급 아들한테 걸리지 말자고요. 좀비, 좀비. 전방에 좀비. 무시합시다. 무시해도 될것 같아. 자, 합시다. 이동 중 돌연사례니 뭔 소리요? 오른쪽 상방에 지금 뒤가 뭐냐? 드론. 뒤쪽에 드론 떴습니다. 드론 잡고 가자. 드론 컷. 갑시다. 조별 무시. 자, 갑시다. 현실에서 2152m를 제외한 사람이 있다고요? 이야, 엄청난데? 갑시다. 뒤쪽에 좀비가 계속 쫓아오네. 갑시다. 제이탁? 아, 그래요? 제이탁? 좀비를 잡을까? 좀비 컷 할게요. 좀비를 잡지 뭐. 요즘 좀비가 똑똑해졌단 말이야. 빵! 좀비 처리 끝. 자, 좀비 컷. 좀비는 이렇게 처치하는 겁니다. 크으, 템바, 이건 무조건 가야 된다. 묘지네? 묘지네 뭐가 있어 보이진 않네요. 여기서 챙길 거 챙겨요? 아, 거기서 스폰 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드론! 왼쪽 건물 위! 오케이. 추락 확인. 여기 지뢰 하나 깔아놓고 할까요? 자, 볼까. 아, 분이. 분이 해파고, 페인트하고 뭐 그런 거네요. 보자, 레이저 지식이. 락. 일단은 총알은 다 가져가자고. 총알은 놔둬봐야 우리를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총알은 다 가져가겠습니다. 왼쪽 방에 뭐 있냐? 클리어, 아무것도 없네. 주례 갑니다. 주례 갑니다. 주례 설치 끝. 나가. 절로 가지 마요. 문 닫고. 주례 설치했으니 누군가 걸리겠지. 자, 이동합시다. 바람 계산, 바람잼. 자,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아르마가 이게 군사 시뮬레이션 게임이라서, 없어. 뭔 소리야? 흙수로 생각해야 될게 많아요. 일단 중력이건 기본적으로 있고요. 약간의 바람.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스나이프 DLC가 안 나왔지만 스나이프 DLC가 나오면 이제 습도, 조도, 뭐 습도, 풍도 전부 다 계산하고 쏴야 됩니다. 아르마가 뭔가 가면 갈수록 이상한 게임이 되고 있어. 힘들어져. 그리고 막 독도법부터 시작해 다 알아야 돼요. 이제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돼요. 없어. 고. 자, 저희는 지금 상점에 가서 아이템을 팔 겁니다. 앞으로 지금 저 앞에 보이는 저게 상점이고요. 지금은 바람은 포함이 안 되고 이제 중력만 포함이 돼요. 이제 4일 후인가 이제 그 마크맨 DLC라고 이제 저격수 스나이퍼 DLC가 나옵니다. 4일인가 5일 뒤에 나온다 그러는군요. 야, 역시 우리 문장을 바꿔놓으니까 눈에 확 튄다. 잘 보이네. 우리 문장을 바꿔놓길 잘한 것 같아요. 헬기 모드는 벌써 나왔죠. 이제 헬기에 이제 차를 매달릴 수도 있고 뭐 그런 모드죠.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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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주류 확인해봐요. 주류 확인해봐. 잘 살펴요. 일단은 사람을 얻고 떨어져.
지료 확인. 클리어. 저 방은 열지 마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대기. 지뢰가 깔려있다 싶은데. 클리어. 이 방도 클리어. 이상무. 와. 드론 바깥 드론. 오케이, 추락 확인. 크, 이것도 콜라를 치타 총 하나 콜라를 또 이어놨네. 고맙구로. 집 밖에 문을 닫고. 자, 바깥쪽에 문을 닫고 딱 앉아갖고 이제 필요 없는 걸 팝시다. 화약 조명 팔고 레드불 놔두고 물 푸는 거 놔두고 이제 애강탄 7.6 버리고 쓰잘데기 없는 거는 전부 팔게요. 은행 한번 들렸다 가야겠네. 수류탄, 세열 수류탄, 애강탄 뭐 필요한 거는 싹다 팔아버리자고. 위스키 로더는 놔둘까? 와, 400원 벌리네. 엄청 벌리네. 그거 뭐 M16도 팔게요. M16 뭐쓸 사람 없으니까. 실버 하드팩 됐고, 루거 락 팔고, M16 팔고. 됐다. 와, 600원 대박인데. 600원 밖에 들어온. 밖에 드론 드론 강한 나옵니다. 좀 떨어져서 발포해요. 드론 레드고스님 어그로 끌린 것 같은데? 아닌가? 우리 지금 건물 위 상공에 드론. 하, 사거리가 안 나와. 각이 안 나와, 각이. 이제 근처에 은행으로 한번 이동해보죠. 텔로스로 쪽 이동하면 될 것 같은데. 소음기 6.5는 이거 뭐냐, 이건 기관총이라고, 중기관총이라고 소음기가 적용이 안됩니다. 소음기를 낄 수가 없어요. 안 껴지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전용 소음기가 따로 있던지 아니면 아예 소음기를 낄 수 없는 총이던지 그 둘 중에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동한다. 클리어. 오른쪽이 주택 아무 데나 없고. 잠시만요. 갑시다. 중기관총 소음기가 따로 있죠? 중기관총 소음기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탕? 탕? 웬탕? 아마 중기관총 소음기가 따로 있을 거예요. 일단 우리는 선포는, 먼저 쏘지 말아요. 뭐야, 이거는? 오케이. 하나, 둘, 셋. 클리어. 중간방. 오케이. 지뢰도 없고, 클리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탭 한번 열어봐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케이, 갑시다. 입구에 지뢰. 없습니다. 야, 근데 외국인들은 지뢰를 많이 깔고 댕겨갖고, 조심해야 돼요. 먼저 쏘지 말아요. 지금 그룹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갑시다. 조용하군. 아직까지는 그래 큰 별일이 없는 것 같은데. 건물 3개 털고 외국인들 한번 찾아보자고요. 아마 국제공항 쪽에 와들 있을 것 같은데. 지뢰 없죠? 지뢰 잘 보고 댕겨요. 뭐야, 연막탄하고 뭐 종이 쪼그라 하나네? 뭐냐 이건. 연막탄 챙기고
전술조끼도 팔수 있으니까 챙겨놓자고요. 그건 뭐예요? 소음기인가? 이게 중기관 소음기인가? 왜 소음기가 안 떠? 됐다. 5.56이네. 5.56이네. 필요없어, 필요없어. 챙겨놓고. 이동. 클리어. 갑시다! 잠깐만, 저 앞에 그 뭐냐, 털려있다. 저 앞에 문이 열려있다? 노란 소음기.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 있어. 오른쪽! 다 털어간대? 아니, 안 털었어. 문만 열어놓고 가서. 캐비너 뒤질게요. 좀비 소리. 확인해요. 좀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은 훅 갈 수 있어요. 저번에 이때 좀 사람들이 모여있다가 좀비 확인 안 했다가 한번 전멸한 적 있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ARC요. 자, 드론 다터 접근 중. 어디 있는 거야? 어디한테 가는 거야, 지금? 잠깐만, 드론 다터 우리한테 안 간다! 근처에 사람 있나 본데? 저기로 가는데? 추적합시다. 저 따라가. 따라붙어. 드론 다터가 저기로 가는 거 봐서는 저기에 사람 있나 본데? 오, 야, 드론 다터를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네. 드론을,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네요. 시야에 사라졌다. 저 어디 있는 것 같은데? 저건 뭐야? 클리어. 여 근처에 그니까 살짝 들려갖고 지금 파밍을 싹 다 끝내놓은 상태네요. 보니까. 빨리, 그, 은행을 찾아야겠는데? 근처에 은행 있으면 얘기해줘요. 잠깐만, 저 은행 아닌가? 전방에 공사장 아무도 없어요. 저 앞에 주거지역 모르겠는데 한번 살펴봐야겠는데. 주거지역 도착. 돈 좀 집어넣을게. 아까 은행, 은행 저기있다, 은행 저기있다. 오케이, 은행 발견. 좀비 러시잼. 잠깐만, 이거 은행 안된다. 되네. 얼마냐? 내가 지금 얼마 있지? 600원 있네. 자, 돈 넣는 중. 빰빰빰빰빰. 일단은 돈을 넣고, 돈을 차곡차곡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학! 전화를 통해서 이제, 돈을 집어넣는 거죠. 자, 오른쪽 밑에 여기 이 스위치 보이죠? 이걸 통해서 이제 돈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 이걸로 이제 기다리면은 이제 돈이 들어갑니다. 들어가. 자, 갑시다. 예. 야, 문은 였는데 하루 종일 걸리네? 자, 하루 종일 걸리네요. 오케이, 넣었어. 됐어, 클리어. 여 근처에 뭐, 챙길 건 없을 것 같은데. 벌써 앞에 아가 다 털어간 것 같은데. 뭐 있나? 아, 있네. 오, 수리도구. 레이싱 헬멧하고 수리도구. 별로 쓰잘데기는 없지만. 레이싱 헬멧과 수리도구. 가방 두 개. 뭔 놈의 가방이 종류별로 있어. 이건 뭐지? 아, 메탈하고 이제 캐리어 라이트. 이게 좀 많이 들어가네 싶은데. 좀비 소리 납니다. 아우, 쉣! 뭐 터진 거야? 씨, 깜짝이야. 아니, 뭐냐, 그거. 그거보다 더 깜짝 놀란 것 같다. 그, 뭐냐, 프레디의 피자 가게보다 더 깜짝 놀란 것 같다. 뭔 놈에 막 터져! 으악, 내 다리! 아, 다리 부상이에요? 다리 부상이라고? 큰일 났네. 고급 상자 구하려면은 적어도
미션 지역까지 가야 될 텐데. 여근천 창고는 미션 지역이 없어요. 어, 저기 넘어가야 돼, 지금. 어떡하지? 일단 뭐 이래 걸어서 가보죠, 그러면. 걸어서 가면 가보죠. 지금 당장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요. 이건 뭐지? 아무것도 아니네. 갑시다. 걸어서 이동하죠. 아, 잠깐만. 내 헬멧 너무 잘 보이는데? 버려. 헬멧이 너무 잘 보여. 자, 갑시다. 이동. 자, 이동을 해서 이제 오른쪽 편에 있는 파밍저 없네요. 어, 잠깐만, 이거 헬리기 소리인가? 일단은 가장 핫한 국제공항 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비, 전방 좀비. 잠깐만, 저 블루 좀비인가? 붕어. 교전하지 마. 절대 가까이 붙지 마요. 붕어입니다. 붕어. 잠만. 레고님은 그냥 죽어야 되잖아. 야, 쏴, 그냥! 레고님한테 간다. 소음이 있는 걸로 쏴요. 저 터지면 다 죽어요. 간다, 글로 간다. 오, 쉣! 저 터지면 죽어! 죽었나? 잡았나? 안 보여! 오케이, 컷! 와. 네, 저게, 일반 좀비의 그, 이게, 폭발 범위가 두 배인가 세 배인가 그럴 거예요. 저게 터지면 집 한 개가 날아갑니다. 똑. 독가스 조심. 보자, 시체는 어디냐. 아, 독가스 때문에 감겨있네. 독 조심. 독, 그니까 저런 이제 저런 특수 좀비는 이제 독을 뿌려갖고 이제 먹기를 좀 더 힘들게 만듭니다. 빨리 독 사라져라. 자는 뭐가 좀 많이 나온단 말이야. 저거 터지면 그냥 다 골로 가는 겁니다. 그냥 한 방에 골로 가는 거야. 빨리 사라져라. 길드 자리 있나? 어, 한 자리 있네. 왜 빨리 안 쓰죠? 비도 오는데 말이야. 이제 저 안에 딱 들어가자마자 이제 질식사로 골로 가는 거죠. 바로 갑니다. 어, 저런 거는 어, 그냥 바로 죽어요. 됐나? 오케이, 독 사라졌다. 갑시다. 사라진 거 맞죠? 오케이. 뭐가 많이 나오려나? 오, 씨, 진짜 많이 나오는데? 골드가 두 개나 나오네? 야, 엄청난데? 골드가 두 개라. 하아, 골드 두 개. 어, 한 개만 해도 100원짜리 골드가 두 개. 어, 위스키로도 한 개. 일단은 우리 쪽이 지금 부상자가 있으니까 차량이라도 하나 구해야겠는데? 갑시다. 어, 차량을 하나 구해야겠는데? 여 근처에서 고쳐 쓸 수 있을 만한 차량이 있을라? 한번 살펴는 보겠습니다. 구급 상자가 나와야 돼. 지금 부상이 있기 때문에 어, 구급 상자가 지금 있어야 돼요. 구급 상자. 아, 구급 상자가 없네. 주변에 고장난 차는 많은데 어, 좀 굴러갈 만한 차는 전혀 보이지 않네요. 어떡하지? 차라리 아니면 다터를 부른 다음에 AI 미션이 날래요. 가드를 잡으면 구급 상자 나오지 않나? 스로우 모드. 지금 그래야 될 판인데. 일단은 둘러보죠. 구급상자. 부상병이기 때문에 무조건 구급상자. 하나만 딱 떠라. 더도 말고, 어, 덜도 말고, 하나만 딱 뜨면 되는데. 여기 혹시 상점 있나? 상점. 아, 또 좀비 소리다. 또 좀비야. 좀비. 뒤에 붕어? 어디?
조심해요. 가까이 붙으면 안 돼요. 스나이퍼님 어서오세요.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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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떳, 떳! 터짐 죽어, 터짐 죽어, 터짐 죽어. 오우, 쉣! 와, 뭐야! 건물이 날라갔어. 결국엔 죽었다. 아, 우리 결국엔 죽었어. 와, 죽은 순간 자기템 아니야. 건드리지 않을 건데, 그런 생각은 버리세요. 와, 건물이 한 번에 부서지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를 지키고 있어 보죠. 아니, 뭔 놈의 좀비가 터지 건물이 날라가? 사기인데? 이 근처에가 공장지대라서 그런지 부모가 좀 많네요. 자, 일단 저는 여기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보죠. 저기 올라가 있을까? 일단은 동료가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립시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게 최선인 것 같네요. 근데 이렇게 막 폭탄을 부수고 다니는데 어그로가 안 끌려. 진짜 웃긴 거는 어그로가 안 끌려요. 몰라. 그는 갔습니다. 위대한 이제 BM족의 용사 중에 한 명이 갔습니다. 좀비하고 사투 중에 가버렸네요. 이거 뭐? 아, 올라갈 수 있네. 자, 올라가고 여기서 이제 떳떳떳떳! 아주 멋있어서 더 이상 말도 안 나옵니다. 광산! 오케이! 광산에서 보자고요. 광산에서, 가르사에서, 가르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꼭! 템이 잘 나오잖아요? 뭔가 삘이 좋아요. 그럼 죽어! 꼭! 뭔가 삘이 좋잖아요? 그럼 죽어요! 이게 있나봐요. 뭐 그런게 있나봐. 밸런스가 있나봐요. 어떻게 낙사를 하냐? 좋아, 이번엔 남자다! 남자 길루시트는 찾기 힘들지만 그래도 이번엔 남자를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다. 뭘 잡는거지 양반 저거. 이 풀템 뭐지? 와, 풀템이다. 와, 풀템이다. 뭔가 먹을 게 많아 보여. 풀템이네요. SOS 풀템인데 이 사람? 멋있다. 나도 방금 전까지 풀템이었는데. 불이나 피웁시다. 아이고 참. 못해 먹겠구먼. 레드 고스님 어서 오세요. 빰빰빠. 아, 껐다. 끄지 마! 왜 불 꺼? 편안하구만. 광산에서 좀 기다릴게요. 아, 야, 점마 좀 예쁜데? 풀템이라. 그래도 길리슈트 풀템이라. 처음에 저거 내 거잖아. 밀어쳐서 죽일 수 있는 방법 없나? 이렇게 안 밀어지나? 안 밀어지네요. 이것도 또 풀템 있네? 아, 이거는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이군요. 이것도 풀템 있고 여기도 풀템 있고. 이 풀템 흔하나? 뭔 놈의 길리슈트가 두 명이나 있어? 권총 한 하루만 주시오.
오케이, 보임. 권총, 아, 루거다. 루거 맞나? 루거 풀파츠네요. 권총 한 자루, 권총 한 자루. 야, 총은 지금 MK18입니다. MK18이고요. 파이썸 이제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나가서 일단 대기하고 있어요. 나가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이제, 딱, 야, 이제 나갈 타이밍 딱 되면은, 탁 잡자고. 탁 잡아버리자고요. 돈이 있긴 한데, 아, 이거라도 사서 이제 대기하고 있을까? 저 친구, 걔다. 이 친구가 나가면 이걸 닫아버려야겠어. 닫으면 잘은 죽겠지? 죽겠지? 죽겠지요. 소음기. AK 총알이 없네, 근데. AKM 있으면 AK 총알도 있을 텐데. 총알은 다 썼나? 총 쓰고 버린 건가? 모르겠네. 도끼. 도끼. 수류탄. 수류탄이라. 잠시만 뒤로 한번 가봅시다. 뭔가 뒤에 뭐가 나올 것 같아. 봅시다. 허헛! 역시나 템이 나오네요. 소음기하고 뭔가 좀 좋아 보이는 스코프, 총알하고 광화탄 몇개 나오네요. 스코프네. 스코프 쓸데없는데 지금은 팔아야겠다. 가끔가다 이제 바로 베이스 뒤인 저 집에서는 이제 템이 나온단 말이에요. 좀비다. 안녕. 안녕하세요, 좀비 씨. 안녕, 좀비 친구. 이 템은 이제 다제 겁니다. 좋았어. 다 챙겼어. 다 먹어야지. 좀비가 이제 스폰지역 안에 들어오면은 스폰지역엔 안 죽기 때문에 좀비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좀비를 좋아해야 합니다. 좀비는 그냥 꿀 같은 음식이죠. 자, 다시 은행을 열어서. 은행에 지금 제가 돈이, 와, 600원 있네요. 좋아, 200원 더 얹으면. 그러면, 얼마야? 895원인가? 5원만 더 보면 900원이네요. 금방 부자가 되겠는데? 일단은, 천천히. 총 사진 알겠습니다. 됩니까? 약간 끊기는데 들리긴 하네요. 이렇게. 총 사진이냐고. 총이요? 예. 오우, 쉣! 음식, 음식! 총 사실 건데, 잠깐 확인해 볼게요. 야, 헤어, 뭐, 좀비가 많네? 잠깐만, 이거 왜안 나와? 안 나와! 템이 안 나와! 뭐야, 이게? 왜! 템이 안 나와! 오브젝트 로드하는 템이 안 나와요. 이게 뭐야, 이게! 어떡하지? 템이 안 나오는데? 나왔다. 와, 많이 나왔다. 총 하나 사갖고, 이제, 자 몰래 숨기고 있어야겠다. 이제 자가 나오면 잡게. 자가 나오면 잡아버리게. 오케이, 다 챙겼고. 이건 뭐야?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어서오세요. 자가 지금, 이게 풀템 때문에, 지금 서로 지금 눈치 보거든요? 하, 저 잡아야 돼. 일단 또 200원, 300원. 크, 훌륭합니다. 총, 9mm짜리. 9mm짜리 한 개. 9mm짜리 총알 있을 텐데, 여기. 아니다, 이거 사자. MK20. 5.56 이중 목격탄인가? 30발 이거, 강화탄 들어갈 텐데. 그래. 됐어. 됐어. 정사된다. 또뭐살거더 있나? 보니캠 모자 필요 없고, MK200에다가, 이게 소음기인가? M4! 연막 수류탄. 야, 괜찮은 거좀 있네. 저 친구 나갔네. 자, 오랜만입니다. 어서오세요. 자, 일단은, 돈을 좀 넣어놓고,
저 언덕 위에서 누워 있을게요. 언덕 위에 누워갖고 총으로 저 풀템을 잡을 준비를 해야겠다. 다행스럽게도 이 총에는 이 총에는 유탄 발사기도 달려있기 때문에 좀 편합니다. 전투가 좀 간편해요. 유탄 발사기가 달려있어. 유탄 발사기가 유탄 또 찾으면 쏠 수 있어요. 됐어. 돈 내었다. 이제 돈 얼마지? 와, 1100원! 부자다, 부자. 저는 뒷문으로 나와서 앞에 대기하고 있을게요. 뒷문으로 나가서 앞쪽에 일단은 대기를 하고 있겠습니다. 누워있어야겠어. 총 들고 내복하고 있다가 사람 잡아야지. 이 근처에 누워있으면 될 것 같은데. 풀템도 어차피 일로 나올 거니까 이 근처에 누워있으면 될 것 같네요. 좋아. 좀 300m 정도 떨어진대. 기지하고 300m 떨어진대. 어디 부터냐? 아, 너무 먼데? 이쪽 누워있죠? 여기서 딱 매복을 하고 있다. 길목에서 딱 대기하고 있다가 오면 잡아야겠다. 아, 잠깐만! 아까 내 템 복구하러 가야 되잖아. 맞네? 템 복구하러 가야 되네? 좀 이럴 때가 아닌데. 자, 잠깐. 그러면은 저는 템을 복구하러 갈게요. 아까 저쪽에 템을 잔뜩 흘려놔갖고 큰 부모한테 얻어맞고 한 명은 이제 한 명 낙사를 해서 싹 다 죽었죠. 일단은 뭐 그쪽으로 가서 대기를 좀 하고 있을게요. 이동 중. 저 끝인가? 크, 멀리도 갔다 아까. 뭐냐, 스라이퍼님도 저쪽으로 오세요. 자, 잠만, 저건 뭐야? 탑 위에 있나? 뭐지? 지금 몇 명 들어와있지, 우리? 지금 우리 몇 명 들어와있대? 아, 네 명 들어와있구나. 그러니 뭐가 좀 많더라, 사람들이. 뭐가 좀 많더라. 저기 계시는구만. 레오님인가? 레고님이네. 갑시다. 제 템 아까 들고 왔어요? 오케이. 들고 오셨네. 크으, 이거만 있으면 돼. 됐다, 일단은 이거는. 아, 근데 이걸 넣을 데가 없는데. 이거 좀 넣어줘요. MK20. 자, 갑시다. 그 자리로 가죠. 근처에 뭐 별거 없겠죠. 군복이라도 하나 뭐 때려 입으면 될 것 같은데. 야, 다용도 배낭이네. 훌륭한데? 갑시다. 아까 저희가 이제 공사지역 근처에도 죽었죠. 아, 시체가 일단은 길리슈트, 여성용 길리슈트이기 때문에 일단 남자는 못 입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탄복이 있어요. 그리고 가방 있으니까 일단 그것만 이제 좀 들고 오자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전부 다 국제시장이라는데 국제공항 쪽으로 RTS 국제공항 쪽으로 일단은 글로 가보죠. 거기 지금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가보죠. 일단 목적지는 저기 어디냐? 아, 저 있네. 1km네요. 갔다 옵시다. AI 미션은 지금 있잖아요. 왼쪽 밑에 지금 스폰이 되어 있거든요. AI 미션은 여기. 잠깐만, AI 미션 깼네. 여긴 뭐지? 캐프 포인트 뭐지 이건? 나중에 여기도 한번 가봐야겠어요. 뭔가 아주 수상한 곳이 좀 많은데 좀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870m 퍼드 날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마주쳤으면 좋겠는데. 예, 차량이 막 지나가는 거지. 차량만 지나가봐. 이제 막 탁상 이제 바로 잡으면 돼요. 저 중기관총도 있고, 그리고 이제 뒤에 동료도 있으니, 차 한 대 딱 지나가면은 바로 눕어갖고 이제, 그 차를 제 거 하면 됩니다. 수리도구도 아까 제가 죽은 자리 있거든요. 바로 수리도 되니까, 가면 되겠네. 이제 스몰 메탈, 메탈 하나 찾아내고, 뭐 대충 그러면 되겠어요. 오른쪽 밑에 아무도 없네. 570m.
저쪽이 저 뭐야? 아, 부사신 거구나. 이 서버에 근데 베이스가 없네? 어, 적군 베이스가 없네요? 야들이 집을 안 짓는 건가? 아니면 숨겨서 짓는 건가? 모르겠네. 일단은 확실하게 거긴 있고, 어디냐. 그, 무인도에는, 야들이 아주 그냥 성을 지어놨겠지, 아마. 어, 무인도에는 아예 성이 있을 거고. 일단은 갑시다. 스태미나. 어, 걸으니까 스태미나 줄어드네. 데미지가 0.015. 아까 뭐 하나? 스쳤나? 뭐가 하나 스친 것 같은데. 데미지가 달라있네요. 일단은 가보자고요. 이 집 아까 우리 쥐레 깔았던 집 아니에요? 아, 상점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자, 음료수 갖고 이제 스태미너를 회복하고 뜁시다 이제. 먼저 가 있을게요. 천천히 와요. 어, 제 템 들고 올게요. 피라고스의 군사 기지를 먹고 베이스로 활용한다.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피라고스에는 이제 군사 기지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이거를 앞을 막아버리면은 여기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앞만 막고 이제 여기를 요새로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입구 막기죠, 입구 막기. 그 대신 이제 능선에서 이제 저격이 날라오면은 답이 없습니다. 그건 그렇고 저 안에 저건 누구야? 방금 뭘 본 것 같은데. 이 게임은 아름아로 한 5 이제 59.99달러인가? 아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오! 헬기 승무원! 그리고 스몰 메지, 스몰 에너지 킷! 오케이, 오케이. 이 게임은 이제 모드가 억수로 많기 때문에, 어, 모드로 이제 먹고 사는 게임이죠. 모드가 진짜 많아요. 이동! 어, 기본 베이스는 이렇게 이제 전투, 어, 전, 그니까 군사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그런데 뭐, GTA 모드라든지, 이렇게 이제 생존 게임 모드라든지 엄청 많죠. 어, GTA 값이지만, 그 정도 하니까요. 이게 모드가 진짜 많아요. 진짜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좀비 모드, 뭐 별의별 모드가 다 있죠. GTA 5. 하,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11일 남았나요? GTA 이거 4월 14일 날 나오지 않나? 어, 11일 정도 남았네요. 하, 얼마 안 남았어. 이제 드디어 어, 락스타가 왜 락스타인지 알게 되겠네요. GTA5가 PC판이 드디어 나옵니다. 14일이죠. 그럼 이제 11일 정도 남았네요. 아까 제가 여위에서 떨어져 죽었나? 아,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오케이, 가자. 야, 드디어, 어? 정말 엄청나게 탈도 많았고 엄청나게 기다렸다. 잠수복이네. 아, 이제 여자 잠수복 남자 못 입을 텐데. 큰일났네. 여자 잠수복 남자 못 입잖아. 하, 못 입네. 아, 못 입어, 못 입어. 어, 여자 잠수복은 남자가 절대 못 입습니다. 아, 이게 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못 입더라고요? 잠수복 싸갈까? 나중에 팔아야겠다. 들고 와서 팔에, 어, 뭐야. 여우니까 사라지네? 가방에 잠수복 넣으니까 사라지네? 자, 일단은 군복 대충 맞췄습니다. 가죠. 이건 뭐야? 59점 총알 200발 박사네. 텔로스 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죠. 80이요? 80유는 나지 않고 그냥 카페 올라가 있는데요. 오, 잠만, 저 뭐야? 찬 줄 알았다. 아, 컨테이너네. 어, 카페는 저희 카페, 아, 이거 뭐냐, 파일은 저희 카페 올라가 있어요. 어, 올라가 있어서 딱히 제가 이제 어, 신경을 쓰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저희 관련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모두를 그냥 바로 받으실 수 있어요, 카페에서. 어, 저 거의 카페 모든 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어, 받으실 수 있지요. 어, 모두는 카페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어, 이 집 한번 털어볼게요. 어, 침대다. 침대. 뭐냐? 오! 뭐냐? 리바이브 킷! 오! 야, 리바이브 킷이 떴어. 멀티건 있어요? 있으면 줄게요.
멀티건을 갖고 계신다면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필요 없으니까요. 가다가 씨 맞아 죽으면 안 돼. 큰일 나요. 지금 이 정도면 템이 적은 게 아니에요. 억수로 많은 거예요, 지금. 여긴 뭐지? 여기도 뭐 뜨나? 어, 여기도 뭐 뜬다. 히엇! 야, 매트릭스를 벌리고 권총 환자라고 위장 조끼, 루크하고 전자 뭐 그런 것들이 있네요. 뭐 이 정도만 뭐 이렇게 다 여기 놓으면 되니까. 됐어. 지면 됐어. 갑시다. 이제 군복 하나만 찾으면 되겠네. 군복 하나만 찾으면 되겠네요. 이동 이동. 이번에는 이제 텔로스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로스 가는 길에 지금 제가 여기 있으니까 강 건너서 이제 안트라키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트라키아 이제 예배당이나 그런데 지지면 이제 또 무기 박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장을 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여기 무장할 땐 억수로 많아요. 자, 갑시다. 예, 스팀 게임입니다. 아르마3라는 스팀 게임이에요. 조용하네. 서버가 조용하네요, 지금. 고요한데. 이럴 때 또 어디서 총이 하나 탁 날라온단 말이야. 저기 맞고 그거 지울까? 베이스를 지울까? 허! 저 CPU 클랜은 맨날 쳐다 달리네요. 이제 이 서버에 이제 클랜이 좀 있는데 이 CPU 클랜, 이건 중국 클랜입니다. CPU 클랜은 맨날 쳐다 달리고 OP 클랜은 뭔지 모르겠어요. OP 클랜은 아마 한국 클랜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의 BMTF, BM 클랜. 이 클랜도 어딘지 모르겠어요. 스테로보는 클랜이네요. 저희의 위대한 BM기. 이제 길드 가입을 하면은 이제 저런 식으로 오른쪽에 떠요. 레고님 길드 마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런 옷을 입으면은 이렇게 가만있어봐! 자 이런 식으로 뜹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BM자가 딱 이렇게 옷 옆에 딱 붙어요. 이게 바로 그 이제 클랜을 가입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붙습니다. 여기서 많이 보던 문장이죠. 이래서 이제 여러 명에서 붙이고 돌아다니면 멋있어요. 상당히 멋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당연히 저 귀꾸리를 붙인 만큼 열심히 해야겠죠? 가리하죠? 그러니까 어떤 문장이든 저렇게 이제 붙어요. 옷만 입으면 없어. 가자 가자. 고요하네. 안드리키아가 여기 이제 안드리키아거든요? 여기도 이제 좀 마을인데 조용하네. 조용하네요. 가보지요. 지금 보면은 막 만나가 싸우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는 한 명을 못 본 것 같은데. 아직까지 지금 적 플레이어를 한 명을 못 봤거든요. 좀비나 진짜 많이 봤지. 좀비. 잠깐 이거 헬기 소리 아닌가? 방금 헬기 소리가 난 것 같은데. 갑시다. 오른쪽에 좀비 빠졌어요. 집에 간다 그냥. 자 어디 가지? 아 우리 쪽으로 오는구나. 원래 게임에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엄청 큽니다. 그냥 엄청 큰 거, 엄청 큰 거예요. 맵이 저기 광산 옆에 미시 맞습니다. 카피대 글로 이동하겠습니다. 좀비 씨. 파! 저기 날아가는 목 있잖아요. 저 목에 맞아도 죽어요. 참고로. 그니까 좀비 날라가고 저기 지금 목이 날라가잖아요. 저기에 맞으면 죽습니다. 이게 맵이 이게 사람이 이렇게 이게 점 한 개 이게 사람이거든요. 이게 점인 한 개의 사람인데 이렇게 큽니다. 엄청 커요. 맵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사람 만나기가 그만큼 힘들죠. 에퍽! 에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이렇게 없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서버에 사람 한 30명인가 60명 있던데 거의 반 100명 있던데요. 미션 지역으로
미션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체 쪽에 지금 미션이 떴네요. 에폭 체르나스는 망했나요? 어, 모르겠어요. 어, 저는 지금 오랜만에 알티스, 그러니까 에폭을 다운받아서 가장 이제 설치법이 가장 쉬운 알티스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체르나스는 업데이트를 해봐야 돼요. 아직까지 모르겠네요. 최근에 안 들어가봐서 잘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지금 1.6km 정도의 지금 AI 미션이 떴고요. 그리고 지금 헬기가 날라다니고 있거든요. 보자, 저긴가? 저 넘어오면 그냥 저 능선 올라가자. 능선 올라갑시다. 능선 올라가서 저 위에서 밑에 보면 되겠다. 일단은 지금 헬기 타고 데려다니는 아들이 있으니까 일단 헬기 보면은 그냥 헬기 쏴요. 우리가 못할 거 그냥 쏴서 망가뜨리기라도 하자고. 전방에 헬기 소리 난다. 이건 무조건 헬기 소리야. 난다. 두두두두두두두 거리는 소리가 나네요 지금. 헬기를 먹으려 지금 저희의 BMTF는 이동 중입니다. 우리 이모님 어서오세요. 전방이다. 전방에 전방 전방 전방. 전방에 헬기 소리 납니다. 아마 미션 지역으로 날아가는 게 아닐까 싶은데. 한번 보죠. 일단 능선 위에서 상황을 살펴보자고요. 가자. 분명하다. 자, 등고선 한번 처리해볼까? 여기쯤에서 보면 되겠는데. 여기쯤에서 밑에 보면 되겠는데. 네, 저희가 지금 여기 있네요. 여기 언덕 위에 올라가도 잘 보이겠는데? 자. 자, 술을 먹고. 스태미너를 회복받고 달립시다. 일단은 집어넣고 가자! 좌측에서 헬기 소리. 헬기 맞을 때 이제 엔진이나 꼬리 많이 맞으면 개이득이죠. 보자. 안 비는데? 저 여기서 지금 눕었거든요? 어딨냐? 어딨어? 전방 있나? 꼬리 날개 맞출 수 있으면 맞춰요. 가자. 소리가 들림? 디스도 못 낼 것 같은데? 헬기 어디 있지? 왜 저한테는 안 보이죠? 시야각을 뭐냐 1000m로 해놔서 그런가? 안 비네? 아, 수리를 하면 돼 어차피. 터트려도 수리를 하면 되니까. 그거는 걱정 없습니다. 여기 있네. 헬기 확인. 상공에 떠 있습니다. 타루네요. 타루네, 타루. 상공이 지금 뭐냐, 균형 유지하고 지금 가만히 서 있어요. 저격수들 지금 언덕 위로 올라오세요. 충분합니다. 자, 지금 가자. 가만히 있어요, 지금. 대기, 대기, 대기. 여 지금 뭐냐 가들 지금 아들 깔려있네. 타로 발견. 6.5는 길수도 안나는데 타로는 튼튼한거라서. 타로 벤치네. 타로는 튼튼해서 길수도 안날건데. 저격수 있습니다. 근데 저것도 링스 정도는 있어야지 타로 강화 유리를 뚫을 수 있어요. 야, 저 타로 강화 유리가 장난 아니라니까 저게. 저 지금 앞에 강화 유리가 엄청 튼튼해요.